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매물 브리핑 청춘 이종화입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해발고도 600고지 둔내면 삽교리 산골 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귀농하시기에 좋은 토지 물건으로 농지 매물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밭 한 필지 3495.3제곱미터 1057평의 넓은 밭 한 필지인데요. 자, 100m가 조금 안 되는 널찍한 비닐하우스가 한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귀농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 조정해서 소개해드린 희망 가격 1억 7,500만 원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아주 저렴하고요. 해발고도 600고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 좋고 아주 청정한 산골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산 임수, 뒷산이 좀 높긴 합니다만 산이 접혀져 있고요. 저 앞으로 아수권 포장도로 아래로 맑은 개울이 흐르고 있는 한적하고 평화로운 산골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자, 경사도는 없는 평지로 되어 있고요.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한동 포함되어 있고 전기, 전화, 인터넷, 휴대폰 통신 원활한 지역입니다. 저 위쪽으로는 10여 호의 전원 마을이 자리하고 있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300m 정도 내려가시면 지방도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들꽃 마을 전원 단지도 현재 들어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매물 토지 매입을 하시면 주택 신축 건축허가 받아서 집도 지으실 수가 있겠고요. 자, 논지 농사도 일부 하실 수 있고 비닐하우스 농사도 경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비닐하우스 농사를 잘 경작을 해왔던 그런 물건이고요. 비닐하우스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 하우스 이쪽으로 토지가 한 250평에서 30평 정도 길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고 비닐하우스 또 옆으로 해서 노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농지가 한 200평 전후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사도 없고 평지로 되어 있고요. 해발고도 600고지. 자, 토지 앞쪽으로 해서 전봇대가 두 개 들어서 있고요. 이제 포장도로가 접해져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저 앞쪽 따투리 땅도 일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현재 국어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도로 아래로 해서 지적상 국어 개울이 접해져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교통 접근성은 둔내 시내 KTX 둔내 역사 영동고속도로 둔내 톨게이트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전후 소요되는 그런 위치고요. 주변 환경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많이 좀 저렴한 그런 물건인데요. 계획관리지역에 현재 농지 물건들 200m 위쪽으로 전원 단지 그리고 택지 개발을 해서 현재 매매를 하고 있는데 30에서 35만원대로 현재 매물이 접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해서 많이 저렴한 그런 물건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예, 토지 맨 아래쪽 도로 부분으로 현재 내려왔습니다. 토지가 1000평이 좀 넘는데 도로 위쪽으로 벚면이 좀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경작하는 토지는 1000평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벚면도 잘 활용을 해서 유실수라든지 두릅 같은 거 재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될 것 같고요. 편안하게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얼마 전에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해서 포장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바로 도로 아래쪽으로는 폭이 한 5m, 6m 정도 되는 하천, 작은 국어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현재 눈이 녹고 얼음이 녹고 이쪽에서 현재 공사를 일부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물이 깨끗한 지역인데요. 현재는 조금 약간 좀 흐릿하게 물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 자, 물건 정리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해발고도 600고지에 위치하고 있는 현지인 장기 보유 계획관리 지역의 밭 한 필지 귀농 매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요.
토지 면적 3,495.3제곱미터, 1,057평의 토지. 평당 17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 1억 7,500만 원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현장 답사 환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33-345-7770번 청춘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지번 공개 받으시고 공부 확인 하신 다음에 유성으로 지도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현장 답사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적하고 조용하고 산속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귀농하시기에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